안녕하세요, 거브리더입니다. 여기는 동탄에 있는 거북이 카페인데요, 한 걸음 느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거북이들이 있습니다. 한가로운 댕댕이 건너편으로 이색적인 수조들이 보이는데요, 귀한 거북이들을 보며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려 40살 정도 된 테라핀을 보러 왔는데요, 흔치 않은 아종인 미시시피 테라핀입니다. 오네이트 테라핀 수컷이 더 좋은 일광욕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암컷 등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컷 크기가 예사롭지 않죠? 특히 머리 크기를 보시면 밑에 녀석의 크기를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거대한 몸과 등껍질이 그동안의 세월을 증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부리 부분이 저렇게 두꺼운 개체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수조 밖으로 나왔는데 영물의 느낌이 납니다. 이름은 타이순이고요, 국내에서는 흔치 않은 미시시피 테라핀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상당히 큰데요, 잘 먹기 위해 대두화를 선택했습니다. 주로 남부 해안가에 분포하는 아종에게 잘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커다란 조개류를 먹기 위해 발달한 결과라고 합니다. 부리가 비대화되어 있는 건 역시 갑각류나 조개를 수월하게 먹기 위함입니다. 혹시 모르니 이제 고기는 한 쌈에 한 개씩만 넣어야겠어요. 나이는 40살까지도 추정하고 있는데 국내 사육되는 테라핀 중 최고령이 아닐까요? 저보다도 누님이네요. 이 녀석은 콘센트릭 테라핀입니다. 몸집은 조금 전 타이순에 못지 않은데요, 12-13년 정도 된 개체라고 합니다. 선이 굵고 명확한 왕관 무늬가 콘센의 특징을 잘 나타냅니다. 테라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품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녀석은 요즘 힙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도트 무늬가 큰 빅스팟이고요, 피부에도 푸른빛이 돕니다. 작은 차이점 같지만 이로 인해 분양가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등에 솟은 용골이 매력적인데요, 우뚝 솟은 산이 4개나 있네요. 이 녀석은 오네이트 테라핀입니다. 도트 무늬를 가지고 있으며 등껍질 무늬가 아름다워서 이 등껍질 무늬에 따라서도 급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얼굴은 점이 없을수록 좋은 형질로 평가받지만 점이 있거나 많아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물속에서 보니 또 다른 느낌이죠? 테라핀의 매력은 외형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거북이들이 사람이 오면 숨기 바쁜데요, 얘들은 별명이 개북이일 정도로 사람을 반깁니다. 물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주인을 알아본다기보다는 공짜밥을 얻어먹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치만 이왕 주는 공짜밥, 주인을 반기는 거북이에게 주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오네이트 테라핀 아기 두 마리가 데려가 달라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주식으로 300만원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원금이 600만원이었는데요, 최근 주식시장 대활황으로 다시 기웃거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여윳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집에는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어때요? 귀엽죠? 손에 올려두니 바로 똥을 쌌는데요, 내년 발렌타인데이 선물을 미리 받았습니다. 지독한 차창기의 추억이네요. 테라핀의 형질은 거의 부모를 따라갑니다. 이 수조에 있는 애들이 아까 새끼 거북이의 부모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최소 3년 정도는 더 키워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북이 수조치고는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을 느끼셨나요? 테라핀의 물갈퀴를 주목해주세요. 다른 어떤 거북이보다 수영을 잘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암컷이 수컷보다 훨씬 큽니다. 아무래도 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힘도 수컷보다 훨씬 세서 암컷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짝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타이순도 덩치가 워낙 커서 감당할 수 있는 수컷이 많지 않아요. 오네이트 수컷이 힘내고 있다고 합니다. 테라핀이 중심이지만 다른 거북이들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살아있는 화석 같은 느낌인 검은 가시 뱃목 거북이입니다. 기다란 목에 난 돌기들이 특색이 있습니다. 머리랑 얼굴만 보면 용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피자 호빵들이 야채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호스필드 육지 거북이인데요. 육지 거북이 중 튼튼한 편이라 입문 육겁으로 유명합니다. 먹이는 깜찍하게 풀떼기를 먹는데요. 신선도가 중요해서 무엇보다 주인이 성실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바로 전 호빵보다 조금 더 등갑에 볼륨감이 있습니다. 얘들은 동해르만 육지거북이입니다. 이소부화에서 토끼와 거북이 할 때 거북이가 이 동해르만이라고 합니다. 동해르만 역시 육지거북이의 태초마을급 스타팅거북이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성체가 20-30cm 내외로 자라는 소형종에 속하여 사육시 공간적인 부담이 덜한 종입니다. 앞선 애들과는 무언가 가지고 있는 풍채가 다릅니다. 레오파드 육지거북이인데요. 성장하며 등갑의 무늬가 잘게 갈라지면서 표본 무늬처럼 변하게 됩니다. 중형 거북이라서 생각보다 큰 환경이 필요합니다. 몸과 등갑의 땡땡이가 매력적인 스파티드 거북이입니다. 스파티드의 경우는 터틀앤바이브가 국내 최초로 번식에 성공하였었다고 하네요. 이 녀석이 번식으로 나온 개체라고 합니다. 이 거북이는 발칸 폰드 터틀입니다. 유럽 태생인데도 어딘가 좀 낯이 익지 않나요? 남생이와 같은 속에 포함되는데요. 좀 납작하고 줄무늬가 다르긴 하지만 확실히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소형 반수생 거북이 이스턴 머드 터틀입니다. 눈치 잘 보는 새우가 한 마리 같이 살고 있네요. 거북이치고는 수영을 좀 못하는 편인데요. 바둥바둥거리며 수영하는 게 아주 귀여운 녀석들입니다. 커먼 머스크와 더불어 대중적인 거북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등껍질에 세로로 나 있는 줄무늬가 특색 있는데요. 서든 페인티드 터틀이라는 녀석입니다. 페인티드 터틀 중 가장 소형종이며 사실 서든이 아니라 사우던입니다. 빨리 말하면 그게 그건가요? 카페 터줏대감 알토라는 웰시 댕댕이인데요. 막 활발할 줄 알았는데 엄청 차분한 성격입니다. 늘 거북이를 봐서 그런 걸까요? 안 지나서나 비슷하군요. 이렇게 전시실 유리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기도 불편할 수 있고 유리를 두 배로 닦아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아마 거북이의 안전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분양 예약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혹시 가보실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